구마, 너 정말 노래방 가고 싶어? 가고 싶으면 가자. 그럴까? 근데 맨정신으로 못 가잖아. 원샷 하지 말고 천천히 마셔. 야, 천천히 마시라니까. 고경은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? 모르겠네. 진짜 모르겠다. 너 그거 알아? 아이들 우는 걸 내버려두면 하루 이틀 3일 울다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? 아무리 울어도 누구도 오지 않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울질 않아.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그랬대. 아파도 울지를 않고 배고파도 울지를 않고 그게 너무 안쓰러워 날 입양하신 거래. 그렇게 나는 포기하는 방법부터 배웠었나 봐. 그래서 실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학 포기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? 그랬는데 처음으로 포기를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야. 뺨 맞고 물벼락 맞고 온갖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다 당해도 죽어도 포기가 안 됐던 사람이야. 근데 이게 말이 되냐? 왜 어디가 좋은지 또 모르겠지? 당연하지. 사람 좋은데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. 그렇지. 그런 거지.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? 다 어떡하지, 수경아? 미치겠어. 너무 보고 싶어. 아직 안 주무셨네? 나 기다렸어? 어디서 이렇게 술은 많이 마셨어? 왜? 나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. 술 좀 마시면 어때서. 기야, 금이 취했다. 누나 데리고 올라가. 예. 자, 누나 올라가자. 응. 엄마, 나 엄마한테 물어볼 거 있어. 엄마 나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입버릇처럼 말했잖아. 내가 누구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이 고생하는데 너 말 안 들어? 근데 엄마,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 나 때문에 시집 안 간 거 아니야. 그렇지? 얼른 올라가. 내가 어려서 엄마가 그런 말할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 느꼈었는데 엄마가 진짜 나 때문에 시집 못 가는 건 아닌 거 하고. 올라가. 올라가, 얼른 자. 올라가자, 엄마. 나 안 취했어. 취했네. 올라가야겠다. 엄마, 나 올라가.